지금 신호대기 기다리고 있는데 정면으로 다보스 병원이 보이고 있네요. 여기가 지금 교차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교차로가 지금 이렇게 섞여 있는, 지금 이 위로 지나는 도로가 뭔지, 지금 저쪽에 남동 타운하우스라고 있는데 저 옆이에요. 지금 우리 가는 데가 용인. 전원주택도 많지만 골프장도 참 많죠. 오늘 가볼 곳은 골프장 바로 옆에 붙은 단지 용인시 처인구 남동 은화삼 샤인빌입니다. 앞쪽에는 이렇다 할 편의시설이 안 보이네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도로에서 봤던 그 타운하우스, 타운하우스가 조금 특이합니다. 약간 연수원 그런 느낌? 이쪽에 이마트 24 지금 하나 보이고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입니다. 분양 사무실도 있고 경사로가 조금 보이는데 여기 아마 골프장으로 가는 길하고 연결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지금 오른쪽이 지도상 골프장으로 지금 확인됩니다. 지금 이제부터 시작되는 마을들이 아닐까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골프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직진 한번 해서 동네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전면으로 집들이, 예쁜 집들이 나오네요. 여기 좋다. 은화삼 샤인빌, 2008년 이전에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향은 남동, 남서향. 현재 약 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 전기 지중화 모두 잘 되어 있는데 가장 특이한 건 골프장 바로 옆에 지은 이른바 골프 빌리지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 그 외 가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글을 참고하세요. 이 도로가 상당히 예쁘고 양쪽으로 집들이 쫙 퍼져 있습니다. 단지도 저렇게 L단지, C단지 이렇게 표시를 잘 해놨고요. 하지만 동네 연식이 좀 있는 집들도 있고 저쪽은 또 신축도 있네요. 이거 있네요. 비상소화장치. 제가 이거 이따가 체크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좋습니다. 숲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지금 제가 가는 길이 메인도로 같은데 집들이 아주 근사합니다. 으리으리해요. 조경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저기는 끝난 것 같고 돌려보겠습니다. 문 열렸어요. 네, 문을 열어놓고 차를 닦으십니다. 네. 이거 진짜 조경에 진짜 진심인데요, 이 동네. 네. 아니 뭐 조경업자가 만드신 동네는 아니겠죠. 네, 상당합니다. 네. 놀랄 노짜입니다. 대단하네요. 이 앞쪽에 이렇게 반사경 단 것도 아주 센스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그냥 집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바로 정면에 지금 보이시죠? 지금 골프장 그 그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이 날아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막혔네요. 네, 돌아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집들을 굉장히 규모 있게 짓는 게 이 동네 특징입니다. 저 앞에도 보시면은 상당히 큰 2층, 3층 집 계단들이 집에 있어요. 진입할 때 집에 처음 띵동 누르고 들어가서 현관문 열고 계단을 올라가는 그런 형식입니다. 이쪽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뭐죠? 새로운 동네로 가는 길인가요? 막힌 거죠? 아닌가요? 길인가요?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네 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데는 확실히 여기 시에서도 조금 신경을 씁니다. 왜냐면은 민원들을 좀 세게 넣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래서 확실히 관리받는 모습, 여기가 약간 제 느낌에는 산남동, 파주 산남동 SBS 전원마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그래도 거기는 집들은 그렇게 이 정도로 크진 않아요. 근데 단지 모양이 그렇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 이제 막 신축들이 들어왔네요. 도시가스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도시가스 깔끔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출근 아니구나. 출근 시간은 지났는데요. 차를 막아놓은 거 보니까 저기는 길이 없어 보입니다. 여기 또 신축 올라가네요. 이 집은 글쎄요. 단독주택인가요? 송전탑? 송전탑 문제? 네. 그렇게 방해받는 것 같지는 않네요. 송전탑이 있긴 있는데 저 큰 길 쪽으로 나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송전탑은 큰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요거 이런 전선들이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전기 지중화를 하려다 만 건가요? 어떤가요? 모르겠네요. 네. 여기 또 입구가 있네요. 안 가볼 수 없겠죠. 가봐야죠. 네.
야, 여기는 또 아 원래 들어와 있던 그 동네 같은 느낌? 아닌가요? 신축 맞죠? 신축들이 지금 있고 이쪽은 또 정비가 잘 돼 있네요. 이 길은 그냥 뭐죠? 나가는 길인가요? 내려가 볼까요? 여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우, 그 차 완전히 가겠는데요? 이 답사하다가 아이고 깔려다가 지금 그렇죠. 그 마을을 조성하려다가 지금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덮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상합니다. 폐기물 무단투기 금지구역도 있고요. 자, 걸어서 한번 답사해보도록 하죠. 아까 오면서 지나왔던 저 고속도로가 남북대로고요. 그 너머 처인구청이 있고 또 그 너머로 에버랜드가 있습니다. 지금 요 길 따라 왼쪽 오른쪽으로 저렇게 큰 송전탑이 지나고 있는 게 특징이네요. 아, 더 저 앞에도 또 많네요, 송전탑은. 아까 보니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좀 산책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요 아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모텔 있고 공장 창고들 이렇게 혼재해 있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반사경이죠, 이거. 아, 이게 참 좋습니다. 저쪽에도 있어요. 아, 아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뭐 당연히 뭐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어디선가 이렇게 좀 비행기 소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뭐 크게 이렇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빈 땅도 참 많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넓게 펼쳐진 땅들이 참 많네요. 저 아래에서 벌써 청국장 냄새가 살살 나는데요. 제가 청국장을 참 좋아합니다. 암튼 이 길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이 진입로 아주 예쁘죠. 인도도 잘 돼 있고 포장도 얼마 전에 새로 한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타운하우스로 이어지는 길이 또 따로 있네요. 지금 입구 쪽에 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양쪽에 놓여져 있네요. 문어목국의 남동 타운하우스. 아, 버스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쪽에서 용인터미널까지 6, 7 정거장이면 갈 수 있네요. 마을 바로 앞에 인프라 모습입니다. 지금 흑염소 요리 전문점, 저쪽에 청국장집, 그리고 이렇게 돌면 용인시의 중심, 중앙동, 큰 표지 석고이고 알미늄집, 뭐 요게 답니다. 큰 길로 조금 더 내려오니까 아예 이렇게 은화삼 컨트리클럽으로 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요. 이쪽에 이제 주로 큰 대형 식당들이 보이네요. 우리 마을에서 골프장으로 이어진 그런 길입니다. 가운데 보시면은 표지석이 서 있고요. 양쪽으로 멋진 도로가 쭉 이어져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골프장이니까 골프공인가요? 아무튼 조형물도 아주 예쁘게 잘 해놨고요. 골프장이 저쪽인데 우리 마을과 요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공이 날라오면 그렇죠. 날라올 수도 있겠네요. 네. 자, 그건 그렇고요. 이곳 교통은 어떨까요? 마을 바로 코앞에 두 대로, 남북대로, 백옥대로 이것들이 뻗어서 수도권 제2순환로 영동고속도로와 맞붙는 형상이죠. 확실히 오래된 단지일수록 이 교통 하나는 끝내줍니다. 마을에서 서용인 IC까지는 약 11분 8.5km, 영동선 용인 IC까지는 19분 7.1km. 게다가 아까 보신 대로 버스도 참 많죠. 광역도 물론이고요. 다음은 인프라. 마을 앞엔 편의점 하나가 전부고요. 나머진 모두 여기 처인구청 앞에 몰려 있습니다. 큰 것들만 살펴볼까요? 종합병원은 다부스병원 7분 2.8km, 이마트 용인점 8분 4.6km. 이 정도면 아무리 막혀도 30분 나쁘지 않죠. 또 걸으면서 보니까요, 동네 애들이 좀 많던데 학교는 다 어디로 갈까요? 다행히 여기까지 들어오는 스쿨버스가 있네요. 용인초 직선거리 12분 3.8km. 또 중고등학교는 그보다 더 가까이 위치해 있고요. 배송, 어라? 당연히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쿠팡, 쓱, 마컬 안 되고요. 딱 배달 두 개만 됩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을 고려한 전체적인 입지 평점은 이렇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이 마을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께는 비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들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